쫀대기탐의 송지아입니다. 짠! 택배 왔습니다. 네. JHS. 저 택배 상자처럼 생겨가지고. 아, 네. 피크도 있고요. 네. 자, 얘는요. 볼륨 페달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익히 알고 있는 어니볼, VP, 주니어, 볼륨 페달. 네, 제가 이거 쓰고 있는데 여기 애들이 JHS라고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지네 거래. 네, 이게. 보통 볼륨 페달 여기는 패시브예요. 근데 얘네가 이거를 모디파이를 해가지고 안에 액티브로 바꿔놨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9V를 껴야지 소리가 나요. 작동이 되는 거죠. 안에 와 안에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나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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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아, 됐다, 됐다. 자 이렇게 안으로 회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 버퍼 바이패스라서 트루와 그 사운드가 현저히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little bit more bright, little bit more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설명을 사운드 들어보면서 설명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역시나 무겁죠. 1.01kg. 네, 1kg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자, 여러분들, 그럼 사운드 들으면서 버퍼와 트루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그거, 리뷰도우미 김병우입니다. 그거 기습적으로 그거 하지 마, 진짜. 아, 오늘은 특별한, 오늘은, 헤어져야 할 시간 아니고, 네, 그러네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무슨 말 썼는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 녹화 방송이기에. 네. 네. 자 오늘은요 2012년 바야흐로 12년 10월 14일 날 제가 버즈비 썬데이 기탐을 첫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10월 15일. 네, 만으로 5년이 꽉 채워졌습니다. 파워. 아 하지 마. 나의 변천사가. 아 그거 지금이 더 이뻐요. 네. 네. 풋풋했던. 네. 근데 옛날에 진짜 뭣도 모르고 시작했지, 사실. 네, 막 일주일에 한 번, 길게는 네, 막 두 달에 한 번, 뭐 짧게는 아, 2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네. 지아 양 얼굴의 변천사는 제가 더 잘 알아요. 네, 점점 나아졌지. 이렇게 망한 적이 거의 없어요. 아, 네. 진짜. 네. 근데 처음 진짜 버즈비 딱 시작했을 때 사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니, 이노 오빠랑 했는데 나한테 리액션이 너무 좋다는 거야. 네. 그래 이런 리액션을 우리 원합니다. 왜냐면 보통 이렇게 게스트나 이렇게 나왔을 때 예, 제가 게스트로 시작했잖아요. 리액션이 없대. 근데 나는 막 가만히 있죠 이러고 있다. 근데 난 우와 우와 이야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사실 그냥 원래대로 했던 거였는데 그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호스트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참 힘들더라고 이게. 뭣도 모르고 뛰어들었던 그게 진흙 마치였던 거 몰라도 계속 늪에 빠지고 있는 거야 나는. 에이 설마 그렇게. 지금까지도 계속 빠지고 있는 느낌. 네. 그 처음에는 좀 바빴어요. 기타 치면서 이거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엔진 하면은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 웃겨. 나도 한 것도 웃긴데 그걸 시킨 것도 웃겨. 네. 뭘 믿고 그렇게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 세 번만 보면 시켜요. 아, 그러니까 버즈비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네.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 뭐 별다른 탈 없이 이렇게 오게 된 것도 좀 뭔가 그 마음씨 좋은 이 식구들이 있어서 아, 네. 가능하지 않았나 라는 훈훈한 멘트를 한번 날립니다. 네. 그 뭐 감사합니다. 그 지아 씨를 호스트로 네. 초청한 거는 아무래도 우리 이 버즈비 건물이 금요하우스예요. 여자라고는 없어요. 여자라고 없어. 네. 없어. 네. 여자 화장실까지 준비해놨는데 여자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제가 독단적으로 쓰고 있다. 예, 그래서 예, 뭐 줄 건 없고 저 화장실이라도 예. 자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더 열심히 하는 송지아 되도록 하겠습니다. 5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앞으로도 고생 같이 예. 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와 훈훈해. 네, 자 그러면은 그 5주년에 걸맞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어니볼. 어니볼 페달인데 네 볼륨 페달입니다. 거기에 여기다 또 얘들 또 붙였어. 지네 거라고. 와 이게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두 개씩 붙였어. 여기도 붙였어요. 에이. 와 그냥 찐콩 빵콩이야. 스티커 붙이면 끝인가 봐요. 얘네 지금 어느 순간부터 스티커로 마무리 지으려고
네. 참. 아니 그냥 모디파이도 안 하고 그냥 붙이는 거 나올 것 같아. 네. 뭘 하나만 바꾸면 스티커부터 붙여. 그리고 이름을 멋있겠어. 그렇지. 아, 뭐 워낙 그 기술력이 좋고 자기네를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어서. 그리고 그 하나의 유닛이 또 치명적이죠, 애들이. 그렇지. 사운드를 확 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는 건 알겠지만 너무 조금 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JHS를 저는 모티브로 해서 저희도 빈시트 옴니아라는 밴드를 하고 있어요. 아. 빈시트 옴니아 스티커부터 제작했어요. 아. 앨범은 안 나왔는데. 스티커부터? 네. 그냥 아무데나 붙여놓으려고. 네. 우리는 지겨운 스티커 있죠 이거. 그렇죠. 아, 예. 내가 여기 이교용 스티커. 근데 낙서해놨는데 다 지워졌네? 지우고 갔나 봐요 또. 다시 낙서해야겠구나. 나 셔츠 봐, 셔츠. 어머, 징그럽다. 여기 플라잉 독이 어딜 가나 있네요. 그러니까요. 아. 사실 저는 헤비 게이지. 다 이런 거죠, 뭐. 네, 뭐 이런 거죠, 뭐. 그렇습니다. 나는 얘 무슨 홍보 대사야? 뭐 왜 이거? 잘하고 계시네요. 아니 셔츠가 너무 좋아요. 이 재질이. 네, 요즘 셔츠들이 다 좋아서. 예, 그래서 지금 JHS 스티커를 붙인 만큼 얼마나 또 뛰어난 성능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알아볼 텐데요. 지금 팬더에 계속 사운드를 클린턴? 내고 계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뻑뻑합니다. 네. 이게 최고 텐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뻑뻑해야 됩니다. 볼륨 피달은. 그렇죠. 왜냐면 그래야지 볼륨이 미동으로 조금 조절할 수 있으니까. 내 몸을 무게를 실어서 네, 이제 살짝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전 패시브와 다르게 얘는 액티브고요. 그래서 전 이 구볼 다 아답터가 필요해요. 이걸 빼면 소리가 안 빼볼게요. 네, 소리가 안 나요. 좀 거시기하네요.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그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건전지. 네,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건전지 들어가는 곳은 없어요. 네, 무조건 아답터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튜너 연결할 수 있게 튜너 구멍 있고요. 튜너라고 쓴 걸 갖다 JHS가 가로 갖고 우너가 됐네요. 네. T자가 없어졌어요. 네, T자가 없어졌어요. 네, 이거 보이시나요? 우너. 네, 우너. 네. 왜 이렇게 붙였는지 이해가 안 가긴 한데 볼륨 페달이라 볼륨 페다. 볼륨 페다가 됐네. 볼륨 페다. 네.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얘네만의 방식이 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버퍼 바이패스라서 트루 바이패스의 패시브랑은 사운드적으로 전혀 달라요. 약간의 그러니까 그 음파로만 생각을 하시면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공학도가 아니라서 유닛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사운드적으로 트루 바이패스는 EQ적으로 로우에서 하이 쪽으로 갈수록 하이가 좀 깎이면서 좀 깔끔하게 그냥 전선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냥 가는 거죠, 뭐 그냥 가는 거. 버퍼 바이패스는 안에 회로가 하나 증폭 회로가 하나 또 달려 있어요. 말 그래도 버퍼링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갖고 조금 살을 붙여서 가는데. 그래서 증폭 회로이기 때문에 로우에서 하이로 갈 때 하이가 좀 더 살거나 미들 레인지가 살거나. 뭐 그렇게 바꾸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케이블 길이도 3m 정도에서는 그렇게 별 차이가 안 나요. 좀 근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5m가 넘고 뭐 10m가 되면은 이제 프리 바이패스는 톤 손실이라는 게 생겨서 이제 더 깎이는 부분이 있죠. 하이가 좀 더 뭉툭해진다거나. 근데 버퍼 바이패스는 증폭 회로 때문에 한 번 해줬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길이가 케이블 길이가 길어져도 이게 톤 손실이 적거나 아니면 좀 더 증폭 그런 기능이 있겠고 하이가 더 많이 나오게 들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로우가 더 풍부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버퍼를 굉장히 뭐 노이즈가 많다 뭐 이런 잘못된 상식으로 버퍼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버퍼 회로가 더 사운드 톤 손실이 적을 수가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게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노이즈는 다 있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없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튜너 끼시면요. 우너. 우너 끼시면요.
정말 노이즈가 장난 아니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튜너 이 버퍼 회로일 때는 튜너 사용을 저는 모르겠어요. 노이즈 게이트를 좀 쓰시면 좀 아이, 많이 그러지 말고 그냥 튜너 이거 쓰시면 되잖아요. 네. 아니면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안 쓰셔도 돼요. 아이, 튜너 뭐 많은데 뭐 그냥 귀로 튜닝하세요라는 말. 네, 어쨌든 노이즈 발생 튜너 끼시면 많이 발생하니까 네. 그 점 좀 염려해 두시면 좋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가격대가 그냥 어니볼은 얼마예요? 그냥 어니볼이 10여만 원? 10만 원 후반대 네. 정도예요. 얘는 29만 8천 원입니다. 판매가는요 37만 3천 원이에요. 판매가는. 근데 기분 좋은 가격. 기분 좋은 가격 29만 8천 원. 네. 그리고 그냥 패시브 그냥 얘 어니볼은 한 18만 얼마였던 네, 것 같아요. 네. 10만 원 정도. 스티커 하나에 5만 원이라는 얘기를 선택하십시오. 네. 라는 말이야. 네, 그러네요. 이렇게 막 디스토션 좀 넣고 해가지고. 네, 그럴까요? 톤손실 생각해 봅시다. 네, 우리 저기 뭐지? 그 TS9도 밟고. 네. TS9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제일 뒤에 다 물려놓은 네. 거거든요. 이게 볼륨 페달로 조작하는 것 같지 않고 주조종실에서 마스터를 내렸다 올려가지고 우리 페이드아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나네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보통 이제 앞다리에 넣으면 좀 톤을 깎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죠. 네. 지금 맨 뒷다리에 놔서 오히려 더 주조종실의 마스터 볼륨 느낌. 네. 자, 뭐 이거는 크런치 박스로 한번 해볼까요? 야 좋다. 이게 지금 제가 이거 해보니까요 되게 네. 뻑뻑하다고 했잖아요. 네.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발을 밟으면 네. 발 다리와 발 각도가 많이 안 접히는 사람들 네. 이게 많이 안 접히는 사람들을 네. 위해서 거의 이만큼만 해도 네. 볼륨이 확 줄어들어요. 그 역가가 굉장히 높다는 생각. 그쵸 그쵸. 진짜 조금만 해도 아마 5mm 정도 움직였을 텐데 내가. 그 진짜 그 센세티브한 발동작의 그 느낌이 네. 되게 중요한 페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뻑뻑하게 만들어놨나 봐. 네.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볼륨 페달과 이제 여기 있는 볼륨과 차이는 토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리면 디스트가 깎여서 디스트도 깎이고 톤도 깎이고 힘의 가리도 떨어지고 다 네네. 떨어지는데 이건 똑같은. 같은 음이 줄어드는 거죠. 같은 톤도 그대로 유지되고 네. 있고 해.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추가된 게 있으면 안에 이제 불이 들어와요. 들어와요? 아름답게 불이 들어오는데 네, 아름다운 예, 네, 보이실지 모르겠네. 네. 불이 들어옵니다. 그 연주자의 시각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 불이 이렇게 또 되겠네. 꼼꼼한 데서 보면 이렇게 번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이게 네. 켜졌는지 네, 알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자. 이거 온오프가 없으니까 이거 전원만 공급하면 항상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한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네, 저번 시간에 저희 했던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이때도 JHS 페달이었고요. 밀크맨, 와, 슬랩백, 좋다. 에코, 앤 부스트. 우리 건우가 밀크맨 샀습니다. 축하. 아, 건우야. 그렇습니다. 웃고 있네요. 네. 이거에 대한 한 줄평을 드리겠습니다. 깁더 텔레캐스폴님. 네. 그냥 웃기죠. 네. 깁더 네, 이거 하나로 그냥 락커빌리 막 쏟아져 나오네요. 락커빌리 톤이 나오긴 하지만 부스트 앤 숏 딜레이 솔로로 만들어 쓰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에게 꽤 괜찮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고요. 부스터 딜레이 따로 사도 이 가격인데 공간 하나 차지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면서 한 줄평으로 21세기에 20세기를 꿈꾸는 밀크 소년. 어우 좋네요. 네, 그러니까 21세기인데 지금은 네, 21세기 사운드를 60년대 소위 사운드가 나니까 그쵸 락커빌리니까 네. 네 이분에게 깁더 텔레캐스폴 님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주시죠. 한줄평 뭐 피해갈 수 없는 노이즈 뭐 버퍼냐 투바이패스나 이거 많이 막 따라 막 이렇게 하시는데 네. 나는 뭐 소리가 어떻건 난 저거 싫다 음손실 싫다 그러시면 요놈을 하시고 음손실이고 뭐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 그냥 어디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네.
요것도 거의 전번에 한줄 평과 비슷하게 될 건데 겨우 볼륨 페달인데 너무 비싸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맞아요. 네. 사운드 사운드지만 가격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용성, 그리고 뭐 다방면에서 좀 더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세요. 오케이. 라고 하겠습니다. 용도에 맞게 구입하셔야죠. 그러니까 버퍼냐? 추르냐? 추르냐? 네, 다 해서 두들겨 봐야 돼. 네. 네. 자, 오늘 어니볼 했고요. 이제 이거 참 볼륨 페달은 점수 주기 좀 거시기 하네. 아, 나 이거. 이게 무슨 소리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크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작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 한 가지 또 팁이 있으면은 전체 다 트루 바이패스인데. 네. 이제 버퍼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를 이제 물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만약 볼륨 페달을 예로 쓰면은 다 물려주는 거죠. 다 물려주는. 그렇죠. 버퍼를 물려주는 거니까. 예. 그럴 때는 이제 굉장히 쓸모가 있고요. 얘를 사시면 되고요. 버퍼가 하나 있다. 페달 중에. 예. 버퍼가 있는데 두 개 있다 그러면 굳이 얘까지 버퍼를 할. 예. 필요는. 그러니까 톤 손실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로 사용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트루바이패스만 다 꾸밀 수도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워낙에 임팩터 종류도 네, 많고 하니까. 네. 네,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네, 선택하시고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양이 뭔지 네,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하시고. 돌다리. 네. 꼭 두드려 보시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케이크 대 와인점 몇 대 몇? 6점. 네. 오, 이번에 맞았네. 6점입니다. 네. 이거는 자기 취향에 맞게, 그리고 예. 사운드에 맞게, 여러분들의 페달 사양에 맞게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시고 돌다리 꼭 두들겨 보시고 이렇게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좀 저희는 뭐 최상의 사운드 들려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선택은. 네. 시청자님이 하시는 건데. 네. 선택의 도움이 되고자. 네. 선택의 퍼센테이지가 우리 평점이 많이 차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5주년 뭐 특집 아닌 특집, 우린 케이크 먹을 거거든요. 네, 특집 아닌 특집으로 한번 좀 말도 많이 해봤고요, 초반에. 그리고 어니볼 그 볼륨 페달과 함께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날씨도 쌀쌀해졌고,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에 항상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또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